안녕하세요. 박시연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은 유적고가 소인재입니다. 유적고가 소인재는 정반대의 식물인데요. 요 유적고 같은 경우에는 대행적인 동행식물입니다. 이제 겨울에 자라는 아이고요. 요 유적고 같은 경우에는 영하 7도까지 자란대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서도 적응을 되게 잘하겠죠. 똑같이 유적고이랑 소인재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즘과의 돌나무과입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죠. 소인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행동물이에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크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겨울에는 잠을 자는 거고요. 요렇게 유적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봄과 가을에 활동을 막 해요. 대신에 여름에 잠을 자는 유적고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적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선한 곳에, 서늘한 곳에 여름에나 냅두면 좋은 거고요. 뭐 똑같이 지금 소인재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강한 햇빛 같은 경우에는 탈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차단해 주시면 좋은 거고, 소인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또 활발하게 크겠죠? 보시면, 유적고 같은 경우에는 잎이 소인재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가 지금 저희 집 콩나물에다 이렇게 심어 놨는데, 모양새가 이렇게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죠? 소인재가 조금 잎이 더 작습니다. 완전히 이제 각각이, 얘는 동행, 이제 겨울에서 많이 크는 아이, 이 아이는 여름, 봄과 가을에 많이 크는 아이. 요렇게 해서 입장 자체도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틀리죠. 만졌을 때 유적국을 이렇게 만졌을 때는 이렇게 끈적임이 좀더 많이 심해요. 근데 소인재 같은 경우는 만져봤을 때는 끈적임이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고, 둘다 끈적임은 많습니다. 끈적끈적하고 입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매달아서 키우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 집 이제 콩나물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겨울 동안에 좀 많이 커야 되는 우리 유적고기라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또 매달아서 이렇게 키우는 게또 취미잖아요. 또 행인 화분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유적고기랑 소인재랑 언제 각각이 다른 다육이를 지금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모양을 또 한번 더 언급해가지고 한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벌써 보시면 지금 제가 불을 켠 상태인데도 저희 집 방이가 남서향이다 보니까 햇빛이 조금 이제 이게 소인재입니다. 한번 더 가까이서 촬영해 드릴게요. 소인재나 유조조 같은 경우에는 뭐 입장으로도 번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삽목, 저희 집 거는 이제 아주 작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조고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활발하게 이제 잘 크는 아이죠. 지금이 이제 오늘이 9월 16일인가요? 9월 15일이군요. 9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활발하게 클 아이. 그러면 햇빛을 받아서 또 색상이 붉게 물들겠죠. 이 친구 유적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크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놨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각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더잘 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꽃대가 올라왔을 때는 유적국이나 소인재는 이제 노랗게 꽃대가 피었을 때는 잘라줘야만이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답니다. 그 꽃대에서 얘 하나의 생명에서 이제 자기 생명까지 다 앗아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키우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인재 한번 더 보여드리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소인재랑 모양새를 봤을 때. 그렇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